특히 설계전은 거의 뭐야, 충분히 익숙해져. 그냥 외운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괘사하고 효사에 들어갔을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설계전 먼저 전체를 설명하는 임천호 씨의 설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설계는 비제, 괴이, 괴덕, 괴상지설이라 그러니까 비제면은 갖추어서 실었다, 갖추어서 여기에 실렸다라는 뜻이죠. 뭐냐면은 괴의 그 위상과 괴의 위와 그 다음에 괴의 덕과 괴상에 대한 그 설명을 갖추어서 실었습니다. 개자석 유기 설의자 하니 대개가 자석이니까 옛날부터 그 설명하는 그저 그것을 그 설명하는 뜻이 있었으니 여팔색지 선아 선이 이를테면 팔색의 글과 같은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팔색이라라고 하는 거 우리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은 기집분전이요 역치군용에서 분전이라라는 말 공부했었죠. 분전. 분전 그러면 삼황 오제의 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워낙 오래된 글이고 하니까 분전, 공자가 분전은 이렇게 채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팔색이라라고 하는 것은 팔색은 바로 팔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그런 팔계 설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팔색의 글과 같은 것이니 소제 여기에 실린 바는 유약차자의 부자 필삭지 위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색의 글에 그저 팔색의 글 실려 있는 것들은 자 이와 같음이 있어요. 실려 있는 것들이 이와 같은 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자께서 공자께서죠. 공자께서 글을 쓰시는데 뭐예요? 이것을 깎아내고서는 우리에게 나머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전에 그 기집분전이라 분전과 이런 팔색이나 여러 가지 옛 글들이 있었는데 공자가 뭐냐면 이렇게 볼때 이거 논리적이지 못한 거,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이죠. 우리 기본적으로 역은 자연과학에 기본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농경 문화는 천문지리, 바로 이치에 바탕해서 쓴 글들이기 때문에 너무 허황되거나 한 것들은 다 깎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깎아내고서 여기에 이렇게 전했을 뿐이라. 특히도 이 설계전은 그래서 이제 팔계에 관련된 거니까 그 팔색에 나오는 글들에서 이제 취했는데 쓸모없는 것들은 다 깎아내고 합리적인 것들만 여기다 이렇게 남겨놨다라는 것이죠. 수장, 차장즉 첫장과 그 다음장인즉 1장과 2장이 되겠죠. 2장인즉 부자 총설 성인 자격 대의하여 자 1장하고 2장은 공자께서 바로 이제 그 총설 뭐에 대한 총설이냐 성인 자격 대역이니까 앞서서 복희씨와 그다 복희씨가 역을 지었죠. 역에 괴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역을 괴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설명을 붙인 문왕과 주공의 괴사와 효사에 보면은 거기는 괴상의 이름을 붙여서 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희씨와 문왕과 주공이 자격한 대의를 그죠? 대의를 총체적으로 설명하여서 이위 설계전지 발단이라 이로써 설계전의 단서를 발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실마리를 먼저 단서를 앞에다가 먼저 불어놓고요. 그 다음에 쌍우호시왈 설계수론 그죠? 설계의 그죠? 설계의 맨 처음에 첫머리에 논한 것은 바로 뭐냐면 유찬어 신명이 생시 입 귀하여 그 옆에 쭉 보니까 있죠. 이 석좌의 성인 자격야에 유찬어 신명이 생시하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죠? 옛적에 그저 성인께서 극히 신명을 도와서 바로 시초를 내고 궤를 세워서 이급 복희 문왕 궤의 부동 하였으며 하였는데 그런데 복희 씨와 문왕의 그 궤의 위가 같지 아니해서 같지 않음에 미치어서는 미치었고 그래서 같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 설계를 했는데 문왕과 그 다음에
문화 복희씨는 선천팔교 해가지고서는 1권 천부터 해서 8권 지기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거듭 중계로 해가지고 또 복희씨 64개가 있죠. 그런데 문왕 64개는 바로 뭐냐, 이 중천권 권고를 필두로 하여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쭉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괴이가 서로 같지 않음의 밑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장에 가서는 8개의 상에, 8개의 상, 그러니까 2장 그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이 다음 페이지 한참 더 가는구나. 2장은 저쪽에 461쪽에 있죠. 461쪽에 보면은 이제 거의 쭉 나올 텐데. 그래서 차로는 8개의 상을 그저 논함에 신비 다, 기상다라. 그저 심히 그 상이, 그 상에 많은 것들을 바로 갖추어 놓았습니다. 시 부자 소 자취 부진 동어 선성하고, 이는 바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바로 부자께서 스스로가 앞서간 성인들과는 다 똑같이 한 것을, 똑같이 아니한 것까지를 그저 스스로가 취한 바이니, 그래서 스스로가 취한 바인데, 소, 부자께서 취하신 바인데, 부진 동어 선성. 앞서가신 그 성인들과 다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한유 이래로 1500여 년에, 그 다음에 한나라 때의 그 유자들, 그죠? 그 유학자들, 물론 유학자들까지는 바로 1500여 년 동안에, 그 다음에 미능 심파의하니, 능이 아니, 저기 심이 아니라 감짠가요? 그 능이 그 이러한 그 뜻을, 그 1500년 때까지도 이러한 뜻을 어떻게 돼요? 그파 깨트리지, 아니 파가 아니라 감마 능이 견디지 못했다. 다 땅에서 한 유일회로 이런 뜻을 다그 어쨌든 무너뜨리지 않았으니, 이런 의미로 보면 견뎌내지 못 아니 했다니까. 무너뜨리다, 견딜감. 뒤에 파자가 있구나. 다 능이 깨서 그저 깨지를 않았으니,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온전됐다라는 겁니다. 2위 부자.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까지의 주역적인 뭐야, 그 해설은 한나라 당나라 때까지죠. 거의 변함이 없으면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한나라 당나라 때까지의 유학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공자의 거의 글을 글에 크게 벗어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경학가라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경학가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부터는 송나라 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면서 나중에 남송으로 해서 쫓겨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워낙 심히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를 하냐요, 성증리라 그래서 이러면 해서 성리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이후 특히 남송이 된 거죠. 그때는 바로 성리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리학자 또는 그래서 이학자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 한나라, 당나라 때까지는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깨진 바는, 그 특별히 이제 바뀐 바는 없으니, 그래서 시 부자, 2위 부자 치시,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개괄? 이거 제가 저걸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구나. 개괄 전성 소취 치상에. 그래서 다만 그 뭐예요, 앞에 선 가신 전성, 앞선 그 성인들이 그 취하신 바의 상을 이거 개괄 개념의 개자로 봐야 될것 같은데, 그 바로잡을, 그도 뭐죠, 이게 뭐지, 도지개 개자, 대개 개자를 지금 여기 도지개라고 표현하는데요. 도지개 개라고 하는데, 도지개가 뭐냐면 흰 활을 바르게 이렇게 잡아놓는 거, 천자문에 그 써놓은 거 있죠. 야, 그 어디에 써놓은 게 있을까요? 그 그림 있는데, 그 도지개 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휘어진 것을 바로 잡아놓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바로 잡아서, 그죠? 바로 잡아서, 바로 잡아, 그러니까 그 부작, 다만 그 부자께서 앞서가신 성인들이 취한 상을, 그저 취한 상을 바로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괄, 묶는데, 묶을 괄자죠, 묶음에. 구지역 경화대.
기본적으로는 그 경문, 그러니까 주공, 아니 뭐 문왕과 주공의 그 글에서 구하셨는데, 우부동이라, 또한 그냥 꼭 그렇게 같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같지는 않느니라. 시언상자는, 그래서 이로써 상을 말하는 것은 다견 합전회의 부득기설이라. 대부분이 그 전하는 것을 모아서, 그 전하는 것을 모아서 합하고, 그죠? 합하고, 끌어서, 합하고, 합하여서 합하고, 그런데 끌어서 합하고, 그 다음에 합전이 아니라, 만약 합하고 맞아 붙여서 그다음에 그 설을 어뭐그 설을 그런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앞에 있는 그 괴사나 효사에서 다 얻지는 못함이라. 그러니까 별도로 공자가 별도로 더 쓰신 말씀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건대 쌍호시가 되어 스스로를 낮춰서 필자가 자신을 낮춰서 되는 우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어리석은 내가 상 일찍이 위 수성인 취상에 여러 성인들이 상을 취함에 각유부동이라 각각이 같지 않음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설계 언상구지여 경부진합하니 설계전에서 상을 말하는데 다 상에서 구하는 것과는 반드시 다 합하지는 아니했으니 계부자 자취지 상이 다 하고 그죠. 그래서 부자께서 스스로가 취한 상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불필 진동어 선성하니라. 반드시 대부분이 꼭 그러면 선성과는 같지 않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그래서 후대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뭐 여기 어딘가도 아마 그 표현 하나가 있을 텐데, 그 문왕의 역은 문왕의 역이고, 주공의 역은 주공의 역이고, 공자의 역은 공자의 역이고, 누구의 역은 누구의 역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제가 이를 지금 이번에 이제 글 전체적으로 효사까지를 다 정리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아까 표현했지만은 그 변할 공자가 별도로 또 붙이는 또 해설 제가 물론 생각했는데 붙이는 해설들을 보면은 야, 공자 기가 막히다 할 정도로 괴사하고 딱딱 맞춰서 글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잘 읽지를 못해서 그래서 뭐냐 누구는 누구의 역이고 누구는 누구의 역에서 아예 그냥 엉뚱한 소리들을 해댑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고 괴상 속에 있는 이치를 찾아가지고 쭉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별도의 역이 아니라 어쨌든 선성들이 남겨놓으신 그래도 더욱 가장 중요한 것은 괴상이죠. 괴상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다 풀어놓았고 그리고 이미 이 당시에 이렇게 세워진 이른바 제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의 근거에서 설명했지 절대로 공자에게 따로 있더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쌍호시만이라 이것만도 역시 뭐냐면은 바로 뭐예요? 그냥 그들의 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지 아니한 약분 문왕 주공지 역하고 그래서 바로 문왕과 주공의 역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각자 구지 즉 각각이 스스로를 구한다면은 그다음에 탄연 명백이라 분명하게 그냥 매우 탄연하게 그러니까 뚜렷하게 분명하니라 분명함을 볼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로부터 바로 이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니 역은 니 역이고 내 역은 내 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멋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학계 그냥 학계라기보다도 이쪽 세계에 보면 굉장히 파다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 아니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파다함이 바로 여기 지금 송나라 때죠. 남송 때 이르러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괴소 우리 저 책에서 나중에 공부할 때도 보겠지만은 남송 때 이를테면은 주자 같은 경우가 그 약간 뭐 이제 그 정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있으니까 제때 이제 언제 어디로 부임하라 하는데 제때 안 오거든요. 그때 재상이 임율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도 이제 주역 전체를 쫙 풀어요. 엄청난 양의 그 방대한 자료로 해서 이 글은 어디에서 무슨 괴에서 나오고 홋괴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나왔다 전부 쫙 그런 식으로 풀이해요. 엄청난 양의 그 주석서인데요. 예, 나중에 그 주자를 탄핵하고 주자를 저기 뭐야 그 유배를 가게 만들었더니 그렇게 탄핵을 합니다. 조정에서 탄핵을 했더니 당시 주자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주자를 이렇게 옹호를 합니다. 옹호를 하는데 왈 뭐라고 하냐 저자는 뭐 일일이 그 다음에 여기 괴에서 무슨 괴에서 왔고 어디에서 하면 너무 잡다고 이렇게 해서 떠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반대 세력에 대해서 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한게 있는데 제가 약간은 소개를 아마 쉽게 소개를 해놓을 겁니다. 그런 방식의 비난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특립하게 이렇게 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송나라 남송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연결되죠. 남송 자체가 이미 뭐예요? 저 원나라한테 저 이민족한테 저기 변방족한테 쫓겨가지고 내려오면서 정치권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학문 체계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정자하고 주자를 우리가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보지만은 주역을 해석하는데 정자는 의리학적으로 철저하게 해석을 하고 주자는 철저하게 점서적으로 해석합니다. 아, 그래서 자꾸 드러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점서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짜증이 날 정도, 제가 느낄 때는 좀 그래가지고 많이 줄여놨습니다. 제가 굳이 왜냐면 인용할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여놓고 그래도 읽다 보면 그래도 가장 그 나름대로의 점 탁월하게 분석한 것은 정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아주 반짝반짝한 해석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찾아내서 집어넣고 했습니다. 그도 안 되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요. 좀 쉬었다 그다음 하겠습니다.